어제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국군 용사들과 유엔 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깨뜨리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여전히 낭만주의적 민주주의의 봄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정전 70년 다시 평화라는 제목 아래 야권 성향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대표,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실패해 왔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북한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소망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일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종전선언 카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친북 정책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비핵화와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없는 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자발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유엔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우방국들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돕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주일 미군 7개 기지를 유엔사 후방 기지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22개 나라가 일치 단결해 싸웠던 6.25 당시와 같은 국제적 연대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임을 증명하지도 못한 북한에 이러한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종전선언을 선물하겠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전 7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 비핵화 결의이지 종전선언 결의가 아닙니다.